아, 이번에 볼 것은 썬콜이 되겠습니다. 네네. 아, 1.9. 2만 대까지 들어가겠구만. 어우야. 아, 그렇군. 아유, 너무 길다. 야, 보조무기가 뭔가 아주 특별해 보이네요. 아, 청운에서 교환불가 메이플 트레저군요. 야야. 아, 제가 해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네네. 제가 해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네. 카오스링을 끼고 싶은데 무슨 반지를 버려야 되는가? 그것이 궁금하시군요. 그럴 때는 제일 간단합니다. 모든 네 개의 반지를 들고 옵니다. 그럼 아부모거나 하나 껴. 여기서 중요한데, 15%. 20. 10에 27? 10에 27. 클리닝을 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루시드 격승을 가고 싶은데 무엇부터 바꿔끼면 좋을 것인가? 부부오락 아주 안 좋은 옵션입니다. 나쁘지 않은 옵션입니다. 글쎄, 방문은 다 되고. 물은가 보면은 알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42층, 44층으로 잡는구나. 아, 교불템에 레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얼마 될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42층에서 43층을 깬다. 아, 추업이 아예 없구나. 완작은 했는데. 이러냐군요.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건요. 스타포스 하고요.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건 스타포스. 두 번째, 유니크. 세 번째, 무기보조 엠블럼의 에디셔널이라든지 그런 게좀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에디셔널도 없고요. 세줄 띄우는 것도 쉽지 않긴 하지. 에디와 3 무기류의 에디셔널과 17성과 스타포스 요 정도는 움직여주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얘네. 확실히 스타포스 하는 것보다는 탈벨은 좀 사는 게 좋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그 정도? 그렇군요.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그 3개 정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